크리스 취미생활. 으쌰.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산속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올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다라고 아침부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젯밤에 폭설이 내리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추위가 밀려왔는데 어쩌겠어요. 벌써 캠핑장을 예약해놨으니까 숲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장거리 운전을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면 졸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만의 루틴이 음악을 듣기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들어서는 윌라 서비스를 듣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쥐지 않고 지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조금씩 들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리더십이면 리더십이지 마인드 리더십은 또 뭐야? 하여튼 이상한 노인네라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배는 이렇게 꼬박꼬박 고픈지. 배고픈 것도 죄스럽게 느껴졌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거의 바닥났는데 부모님에게 언제까지 손을 벌려야 할까? 착잡한 심정으로 찬장을 뒤져서 컵라면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삐삐. 전자레인지 알람 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뜨거운 라면을 급하게 한 젓가락 떠넣었다. 핫 뜨거.
밥을 한 7시쯤 먹을 예정이거든요. 배가 아직 안 고파서. 보통 이렇게 캠핑을 오면 책을 읽고 그러는데, 이 넓은 산 속에 지금은 주변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좀 낮춘 상태에서 오디오북을 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양손가락 넘어는 뭐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또 느끼라는 거지? 지금 눈앞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손의 검지를 보는 동시에 호흡을 의식해보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니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이 어떤지... 제가 종종 집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해먹는 건데 순댓국라면이라고 할까요? 순댓국에 라면을 같이 섞어서 먹는 그런 요리예요. 라임을 좀 썰어줄게요. 하이볼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정도 얼음도 샥. 재밌다. 미치겠다. 레몬 라임 표면이 벌써 얼고 있습니다. 진짜 죽긴 죽고 나오네. 진짜 오랜만에 쓰는 화로인데 아직도 제가 쓰는 이유가 있겠죠. 진짜 이걸로 불멍 지겹게 썼는데 추울 때 라면이죠. 오늘 캠핑 개고생 가게였는데 너무 좋아요. 진심. 지금 지금 제 옆에 난로가 있고요. 앞에 허라대가 있잖아요. 이 앞을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엄청 춥네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윌라를 몇 번 소개했는데 이 윌라가 캠핑 컨텐츠는 아니지만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에 가서나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 제가 정말 자주 활용하는 컨텐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윌라에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윌라 측에서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특별 혜택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주셨어요. 한 달 무료에 세 달 연속으로
이용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윌러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 시 쿠폰 등록 메뉴에서 크리스 취미생활이라고 치시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쿠폰 등록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영상 하단 더보기에 쿠폰 자동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바로 쿠폰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미니멀하게 오니까 지금 설거지가 반압이랑 수저랑 컵밖에 없어서 금방 갔다 왔어요. 캠핑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불멍하는 건 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6시부터 지금 몇 시야? 거의 10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제가 갖고 온 모든 라이터가 가스가 다 얼어서 작동이 안 되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천정까지 엄청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열로 인한 데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상태로 취침을 해보고 어땠는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취침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따뜻하게 잘 잤어요. 오늘 대설주의보네요. 아직 눈이 안 왔는데 신발장에서 눈이 오고 있네요. 미쳤다. 우와, 또 이렇게 눈이 엄청 올 때 캠핑 온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상쾌.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밥도 좀 해먹어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모닝 불멍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해서 버터를 좀 올려주고. 로메인이 다 얼었네요. 재밌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맛은 있죠. 커피물도 주전자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봉베르. 오늘은 정말 의미있고 신선한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숲속에서 눈을 왕창 맞으면서 캠핑을 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언제나처럼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